안녕하세요. 복돌이입니다. 오늘도 예쁜 저를 보러 오셨네요. 오늘 저희 집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 집에 사는 친구인데요. 저희 주인이 지하 주차장에서 헤매고 있는 이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잘못하면 차에 치일 수도 있었어요. 이 녀석 이름은 팽다리입니다. 집에 남은 수박을 좀 주웠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인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저는 요즘 2023년 미스 북어 선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인데요. 새 친구가 이렇게 왔으니 아마도 저를 응원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팽다리는 물속에서는 살지 못하는 달팽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와 함께 살던 달팽이가 있었죠. 애플 스네일이라고. 그 녀석은 달리기 선수가 꿈이었는데요. 오늘 저희 집에 새로 온 팽다리는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듬이를 잔뜩 세운 채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 우리 팽다리. 팽다리가 어서 빨리 수박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주인은 수박을 저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긴 저는 육식성입니다.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예뻐지죠. 그나저나 우리 팽다리가 뭔가 자신의 집에 적응을 좀 했나봐요. 몸을 돌리더니 기다란 더듬이를 세우고 서서히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팽다리의 꿈은 무엇일까요? 일단 팽다리는 성공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이미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등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이사를 다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 갖기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 팽다리는 이미 내 집 마련에 성공했죠. 하긴 저도 이렇게 넓은 수족관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니 더 이상 부러울 건 없습니다. 다만 2023년 페루 앞바다에서 열리는 미스 북어 선발 대회가 걱정이죠. 우리 팽다리도 아마 저와 함께 페루로 떠날 거예요. 함께 페루에 가서 열렬히 저를 응원해주고 함께 요트를 빌려 바다 낚시도 즐길 겁니다. 달팽이와 버거가 힘을 합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겠죠. 그나저나 우리 팽다리 상태가 매우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완벽히 적응을 마치고 본격적인 식사를 할지도 몰라요. 주인이 저를 위해 데려온 친구 우리 팽다리. 팽다리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